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양식, 그날의 양식.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 오늘의 말씀.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 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출애굽기 34장 6절. 서점은 방랑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진리를 찾아 방랑하는 지적 유목민들의 풀밭입니다. 서점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책들의 최치에 매혹되어 잠시 마음이 들뜨지만 목적지가 혼란스러운 수없이 많은 글자들의 행렬에 이내 두 눈은 마르고 피곤해집니다. 헬라어에서 방랑 알레테이아와 진리 알레테이아는 알파벳 하나 차이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 진리를 찾는 일은 방랑과 같았습니다. 진리의 초장을 찾아 정처 없이 방랑했지만 그들은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양인 우리를 말씀의 푸른 초장에 눕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찾아 방랑하지 않는 것은 그가 누운 푸른 초장, 곧 말씀이 진리이며 그 말씀이 우리가 잃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말씀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진리가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의 영, 곧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주의 영, 곧 진리의 영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다 해도 방랑하지는 않는 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방랑하고 진리를 알 수 없게 됩니다.